나날이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비공식 기록으로 39도까지 오른 동두천은 오늘 40도를 넘어서면서 또다시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 분포도를 살펴보면 서쪽 지역, 특히 수도권에 극심한 폭염이 나타났는데요.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건조해지는 팬현상, 그리고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심이 교회보다 높은 기온을 나타내는 열섬효과,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입니다. 내일도 동쪽보다는 서쪽의 기온이 크게 치솟겠는데요. 서울과 청주, 전주와 광주의 한낮 기온 36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34도, 부산은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서울의 낮 기온은 37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의 기세는 꺾이지 않겠습니다. 낮 시간대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